문제입니다. 연기의 신 송강호 씨의 독특한 습관 때문에 함께 작업한 감독들이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이 습관은 좋은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신경을 집중할 때 저절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감독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송강호 씨의 버릇은 무엇일까요? 아, 요거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아, 오빠가? 왜, 왜? 웬일로? 감독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송강호 씨의 버릇은 무엇일까요? 아, 요거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아, 오빠가? 왜, 왜? 웬일로? 송강호 씨 연기에 좀 특징이 하나 있거든. 와. 이분이. 와, 이거 분석, 날카로운 분석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걸로 뜨셨어. 와. 뭔지 알겠죠? 네. 이걸로 떴어요. 말을 더듬어? 그렇지. 뭔가 집중하고 할 때. 그럼 그게 연기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근데 그냥 나온 거야? 진짜 리얼하게 연기를 했는데 그때 그걸로 떴지. 근데 그 다음에 뭐 하실 때마다 약간씩 더듬는다는 걸 내가 어서 들은 것 같아. 그거 두 작품만 그 처음에 넘버 쓰리. 넘버 쓰리. 그 다음에 살인의 추억. 그 뒤로는 그런 거 전혀. 오빠 사도 봤어? 사도에서 영조 역할이라서 전혀. 니네들 항상 정답만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그렇게까지. 와 멋있어. 홍호 씨 오시라 그러던데. 아니 오빠 해봐. 자, 아, 집중할 때 자기도 모르게 약간 더듬는다. 아, 늦은 거 아니야? 아니, 전혀요. 이게 정확하게 나왔어, 땡. 혹시 송강호 씨랑 혹시 뭐 해보신 적 있어요? 밀정에 제가 제 데뷔작이에요, 참. 오! 영화 데뷔. 오! 밀정에서 송강호 선배님 부인으로 나와요. 출근할 때 이렇게 거울 뒤에서 이렇게 뭐 옷매무새 만져주는 씬. 아우 놀래라. 그거 하나랑 맞아. 이제 밥 안 드시냐 뭐 이렇게 하는 짧은 씬이 있어요. 와, 이제 끝난다. 그게 몇 년 전이죠, 지금? 2016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습관 뭐 없었어요? 그때 할 때는 뭐 버릇 같은 거 보이는 거 없었어요? 버릇은 없었고 기억에 남는 거는 정말 그 한옥이 배경이잖아요. 배경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옥에 마루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정말 나긋하게 조그맣게 얘기를 하시는데 엉덩이가 떠올리는 거예요, 제 엉덩이가. 어떤 발성의 어떤 울림? 그게 마루바닥이 울려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혼자 좀 떤 거 아니에요? 마루바닥이 울려요? 아니, 그래서 나중에 딴 사람들한테 말했더니 다들 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큰 공사가 있었거나. 아니요, 근데 분위기 좀 모르겠어요. 이거 지하철이 지나가다 보니 촬영 가스. 그러니까 이 발성의 그 웅장함 이런 거를. 근데 사실 그렇게 막 크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영화 작업에서. 엄청나. 그럼 지금 여기 얘기해서는 지금 나오는 게 없네. 정답. 없어. 컷소리를 못 듣는 거야. 집중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한 번만 때려야 돼. 근데 너무 몰입을 해서 계속. 카드는데도 계속 감독님들께서 곤란해하시는 송강호 선배님의 습관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말은 된다. 이게 집중이 된다. 맞아. 그래. 모든 게 너무 집중을 해서 컷소리를 못 들어서 끝까지 간다. 왔다. 이쪽인 것 같아. 됐다. 좀 늦으면 늦으면 이쪽이거든요. 조금 늦다. 집중 계속 가는 아니면 거야. 아니면 시작하는 시점을 보통 이제 감독님께서 큐를 주셔야 액션을 액션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시작점을 전혀 못 내시고 그래 시작하는 액션 소리를 전혀 못 들으시는 그거 아니야 아니네 아 이건가 보다 못 빠져나와 그래서 내가 악역이야 예를 들면 카텐데 뭐가 가샤 야! 와! 누가 내 연기를 하라 말아야! 계속 화를 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니면 이거는 너무 과장된 것 같고 애드립도 되게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더 좋은 어디 애드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야. 계속 말씀. 연기를 계속. 뭔가 계속 연기하고 계셔. 이거다. 컷이 없다. 이거다. 연기가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다. 야, 아니야? 애매한가 봐. 아니면은 본인이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컷을 외치시나? 쭉 연기하고서 됐어. 왜냐면 그게 아니 근데 왜냐면 저희가 사실 감독님께서 저희한테 아무리 오케이를 해주셨어도 그 누구보다 저는 못 속이잖아요. 그 누구보다 사실 그러셔서 혹시 스스로 컷한다. 오케이를. 정답입니다. 우와, 어머. 정답입니다. 우와, 어머.
어머. 감독보다 먼저 오케이를 외친다 정답입니다. 이는 그와 작업한 봉준호, 박찬욱, 김지훈 감독이 모두 난감하다고 밝힌 습관이라고 합니다. 살인의 추억을 찍을 당시 30대 중반에 혈기왕성했던 봉준호 감독은 형님 제가 컷할 때까지 오케이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대놓고 말했는데요. 순간 전기가 쫙 와서 외치는 거니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그의 답에 오해를 풀었다고 합니다. 평소 송강호 씨는 몇 번째 컷이 좋았다고 감독에게 추천해주는 것은 물론 촬영 전 장소 헌팅부터 촬영 후 편집실까지 함께 다니며 연기 열정을 불태운다고 합니다. 아까 재숙 씨 얘기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만이 알거든 지금. 그쵸, 이게 그렇지. 제일 잘 됐다는 네. 걸. 그렇지 그렇지. 딱 그 감을 갖다가 완전 주는 거네. 집중하시면 아, 형돈이가 자주 하는 거야. 오케이. 아니 얘가 자기 뭐 해놓고 좋았어 자기 웃겼다고 맨날 하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 개그계의 송강호 씨는 개강호죠. 아니 그러면은 송강호 씨랑도 영화 하셨고 또 어떤 분들하고 작업하셨었어요? 아 백두산 때 이병헌 선배님이랑 하정우 선배님도. 오, 백두산. 나 백두산 네. 봤는데. 나도 그 민중사라고 하정우 선배님의 이렇게 대원들 중에. 아. 네. 아 그분들은 다 이제 사실 연기의 신들이잖아요. 어때요? 딱 이렇게 같이 연기하면 약간 위축될 것 같은데. 아니요 위축되지 않게 잘해주세요. 워낙에 분위기 잘 풀어주고. 네네. 그럼 남다른 공기가 있나요? 약간. 네 특히 병원 선배님의 어떤 중정 공기를 이렇게 딱 차분하게 만드는 기운이 있어요. 흐름이 달라진 느낌 그런 게 있어요. 하정우 선배는 또 슈트라기 직전까지 계속 농담을 하세요. 그러다가 들어가 몰입 들어가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구나. 그래야 더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연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이너 때도 이보영 선배님이 딱 달라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선배님도 계속 수다 떨고 같이 놀고 웃고 이러다가 확 달라지는 편이시고 김서영 선배님은 또 스태프 준비할 때 같이 딱 이렇게 있는 다 다르시네. 다 다르네. 그러니까 배우마다 다 다른 접근법들이 있다. 저는 나문희 선생님. 나물이 선생님? 그래, 우리 한번 나오셨잖아. 나오셨잖아. 와, 우리 이 옥탑방 공기도 달랐었어. 공기가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 호박고구마를 하셨던 그 씬을 저는 상상, 물론 너무 우리 국민 배우 선생님 대단한 선생님이시니까 너무 알지만 실제로 분장실에서 보면 너무 맞아요. 너무 좋으시지. 네, 잔잔한 음악 좋아하시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러면서 또 들어가시면 순간 몰입력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 네. 하재숙 씨는 맞죠.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사실 이번에 홍은 씨랑 둘이 되게 비슷해서 사실 하면서 좋았는데 만나는 날도 그 전까진 계속 아까 언니 막 흐르르르다가 둘이 근데 이게 굉장히 저도 좋더라고요. 순간 몰입력이 은희 씨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 왜냐하면 그게 하루 종일 여기 있으면 맞아. 그게 맞아. 너무 맞아. 과하게 빠져요. 왜냐하면 그래. 결국에는 그 씬에 제가 너무 과하게 빠지면 안 되고 지칠 수 있어. 그렇죠. 그 제가 가야 되는 그 순간의 감정은 제가 원래 느껴보던 감정은 아니잖아요. 직접 만나보고 이분이 저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눈빛을 주시면 거기에 맞는 내 연기를 하는 게 박원숙 선생님 어때요? 아 박원숙 선생님 난 너무 좋아. 뭐야? 너무 즐거워. 너도가. 맞아요. 실제로 좋아. 너무 좋아. 형, 그러니까 평소에도 귀여우신 거 같아요. 맞아요. 많이 귀여워. 그래. 눈웃음이 너무 닮았는 눈이 약간 내가? 오늘 약간 노준 선생님 건데. 여배우 닮았다는 얘기는 못 들어가지고. 남배우상이에요. 남배우. 아니, 웃을 때 웃을 때요. 어떤 그 눈꼬리가 좀 닮으신 거 같아요. 아, 박원숙 선생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